안녕하세요. 무지개 요정 우리입니다. 네, 오늘 헤어라인 문신을 할 거예요. 마취크림을 발라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화장을 지웠어요. 오랜만에 보죠? 제 화장 지운 모습? 이마가 엄청 넓어 보이고 머리숱도 정말 없어 보이죠? 제가 머리가 많이 짧아져서 이마를 항상 내리고 다녔는데 이제 포마드 스타일을 하고 싶은데 헤어라인 너무 안 이뻐 갖고 문신을 하기로 했습니다. 연예인이 온다고 하는 병원이니까 안전하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안녕! 아, 눈썹 먼저 들어가요? 네. 안 아프게 해주세요. 네. 네, 지금 시술 받고 가는 중이에요.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연고를 발랐기 때문이에요. 근데 너무 부끄럽네요. 사람들이 쳐다봐요. 왜냐면 베토벤이 됐거든요. 약 발라서 지금 이래요. 헤어라인 문신하실 때 무조건 모자 쓰고 오세요. 저처럼 베토벤 되기 싫으면. 짜잔! 씻고 나왔습니다. 진짜 제 눈썹 같지 않아요? 당일인데 깜짝 놀랐어요. 제 얼굴에 맞춰서 해주셨고, 헤어라인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자 이거는 솔직히 제모를 해야 합니다. 이 복나라 간다고 해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. 일주일 정도 되면은 더 자연스럽고 이뻐진대요. 네, 그리고 이제 헤어라인은 쉐딩 하는 사람들 귀찮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, 점점점점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이에요. 안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요. 티가 안 났어요. 제가 봐도 제가 티가 안 나요. 네, 일주일 정도 되면은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니까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. 네, 지금 2일차입니다. 퇴근하고 나서 찍고 왔는데 엄청 자연스러워졌죠? 헤어라인도 이쁘게 잘된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 수건을 왜 깔았냐면 이게 뭐 묻는데요. 벽에가 더러워질 수도 있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거 참고해주세요. 3일차입니다. 이게 탈각 현상이라고 해서 각질이 생기는 느낌? 이게 벗겨지면서 더 자연스러워진대요. 눈썹을 그릴 필요도 없어서 편했고 엄청 자연스럽죠. 이쪽도 미쳤을 때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려고요. 최고입니다. 헤어라인이 진짜 완전 커버됐어요. 보이시죠?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. 제가 오늘 눈썹을 안 그렸어요. 눈썹 그릴 필요가 없어요. 너무 편해요, 진짜.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연하게 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리터치 때 봐가면서 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. 부작용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고, 모발 이식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우선 헤어라인 문신을 해본 다음에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비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헤어라인은 40만 원대 했고요. 눈썹은 콤보로 해서 20만 원대로 했습니다. 리터치 포함한 가격이어서 괜찮은 가격이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 눈썹 보고 부원장님도 예약하셨고, 메이크업 선생님이 있어요. 눈썹 보고 진짜 잘 그렸다고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 뾰로롱!